1984년 사람을 향한 새 젊은이의 열정과 희망으로 시작한 뉴스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좋은 기업이 되고 싶다는 생각. 뉴스킨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많은 희망을 꿈꾸길 바라는 마음. 그 철학을 이어받아 뉴스킨 코리아는 25년 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고 선의의 힘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눔의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을 함께하는 뉴스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명 한 명의 정성으로 모은 우리의 마음은 책이라는 징검다리가 되어 아이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었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며 아픈 아이들의 회복을 도왔고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책에서 공간이 많아져서 좋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드립니다. 호스포굿 후원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킨 선의의 힘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넘어 더 큰 내일을 향합니다.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태와 환경을 위해 좋은 제품과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넘어 모든 영역에 거쳐 친환경적인 경영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킨 희망의 숲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가꾸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가 함께 내디딘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당신이 있었기에 25년이라는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30년이 더 기대됩니다. 뉴스킨 코리아는 포스포굿 후원회와 함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 되어 맞이하는 오늘, 함께라서 더 행복한 내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뉴스킨.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넘버원 뉴스킨 Why Not? 넘버원 뉴스킨 Why Not? 뉴스킨 코리아 창립 25주년 기념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킨 코리아 공식 MC 펑교요 전학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25주년 뉴스킨 코리아 축하드립니다. 뿅뿅뿅. 우리 뉴스킨 코리아가 벌써 25주년이라니 역시 대단합니다. 언제나 펑규는 우리 뉴스킨을 리스펙트해요. 오늘 뉴스킨 코리아 창립 25주년 기념 방송은 뉴스킨 코리아의 지난 25년과 미래 25년에 대한 알찬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누리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연결이 돼 있다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방송은 뉴스킨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또한 실시간 채팅도 가능합니다. 우리 뉴스킨어 여러분들 끝까지 본방사수 하시면서 뉴스킨 코리아 25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방 저희가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축하 메시지 올려주시고요. 다양한 사장님들의 소통할 수 있는 그 채팅방이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 홍영 사장님께서 뉴스킨 코리아 25번째, 2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분이 축하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너무 빨리 만나보고 싶죠? 25주년 뉴스킨 코리아 축하 메시지 함께 만나보시죠. 뉴스킨 코리아 가족 여러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뉴스킨 코리아의 25번째 생일이 2월 8일 바로 오늘입니다. 1996년 창립 이후 2021년인 지금까지 뉴스킨 코리아는 좋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겠다는 뉴스킨의 미션, 그리고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겠다는 뉴스킨의 비전을 기반으로 꾸준히 건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다른 어느 기업에서도 찾기 힘든 사람 중심의 문화, 그리고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여러분들의 탁월하고도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25년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뉴스킨의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에 뉴스킨 코리아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뉴스킨 코리아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부지런히 모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넘버원 뉴스킨 why not? 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최고를 넘어서 압도적인 최고를 향해 함께 협심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도 역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을 뉴스킨 안에서 마음껏 펼쳐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시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뉴스킨 코리아는 곧 여러분입니다. 이제 갓 25살이 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저도 25이 되겠네요. 뭔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20대는 참 여러 가지로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이죠. 같은 25살인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의 건강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평소보다 더더욱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뉴스킨 코리아의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넘버원 뉴스킨, why not? 축하합니다. 조지훈 대표 이사님의 축하 메시지 감사합니다. 대표 이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뉴스킨어분들도 SNS 이벤트로 25살 뉴스킨 코리아에게 여러분의 25가지의 스토리를 연결해 주세요라는 이벤트 했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뉴스킨 코리아 25달을 어마어마하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소개해드리면 내일 아침에 끝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몇 분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넘버원 뉴스킨 why not? 뿌잉뿌잉. 어떤 이벤트 주인공들이 오! 와우! 야, 뉴스킨 레고 특집이네요. 너무나도 이쁘게 꾸며주셨어요. 생일 달력을 레고로 만들어서 뉴스킨 모자, 레고 모자네요. 아마도 이 모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사장님이 직접 만든 그 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우리 많은 뉴스킨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25주년을 맞았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만나볼까요? 어머어머어머. 우리 뉴스킨 제품으로 25주년을 축하해줬네요. 근데 약간 섭섭한 게 있다. 몇 장 부족해? 마스크팩 몇 장 없었나 보지? 응? 아, 2자 너무 좋은데 5자가 왜 두 개로 끝났어? 위에 3개, 4개 정도는 가졌어야죠. 하지만 당첨됐다는 걸 축하드립니다. 이런 센스가 뉴스킨의 25년의 그 원동력이거든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거 봐요. 우리는요, 전통시장 살리기입니다. 제주도의 귤. 아, 제주도인가요? 어디 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듯, 하우스 귤, 겨울 귤, 이쁜 귤까지 콜라보하는. 아, 좋잖아. 그림 봐봐요. 아마도 우리 사장님의 아드님, 따님이 같이 콜라보를 한 것 같아요. 난 너무 좋아. 귤도 25개인 거 아시죠? 이 디테일. 그 컨디션이 좋잖아요. 피부가 좋잖아요. 에이지락 부스터한 귤이에요. 25개. 근데 저는 귤의 25개도 좋지만 아이들의 그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은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최고 인정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잠깐만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요. 아, 갑자기 깨구리. 아,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깨구리 마크라고 하거든요. 병장 제대를 한 마크인데. 아, 팔뚝에 25사단 병장 제대. 아주 건강한. 나는 병장 육군 제대하고 계속해서 뉴스킨 사장님으로서 열정을 뿜어낸다. 뉴스킨하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네 개 병장 마크까지 얼마나 늠름합니까? 아, 아마도 지금 최고의 이 병장 때의 그 몸매를 꾸준히 깨구리 마크가 있는데도 유지하잖아요. 이건 TR90와 TR9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25 센스 만점. 하지만 나는 스트레스 좀 받는다. 옛날 생각 좀 난다. 아, 다음 사진 볼게요. 어, 뭐예요 이거? 뭐예요? TR90 시작했고 TR90 3개월 후 동그라미 천 걸 보니까, 아, 이제 알았어요. 체지방률 35.2%에서 25.2%. 그러니까 25가 들어갔기 때문에 25주년을 축하한다. 아, 약간 끼어 맞추기 테트리스 방식인데요, 이거. 아, 하지만 너무 축하드립니다. 10% 이상을 감량을 하셨다는 건데 거의 가까이. 축하드려요. 저도 TR90 챌린지 성공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체지방 감소했다는 거. 아, 축하드립니다. 아,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셨어요. 체중 조절도 TR90를 통해서 성공하셨고 이렇게 이벤트에 당첨되셨고. 이거 봐요. 무조건 회복이나 했어? 이런 말처럼 이벤트를 함께 하셔야 당첨됩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다음 볼까요? 아, 저도 다둥이 아빠잖아요. 어쩜 이렇게 복이 넘치는 볼따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지금 이 침대 있잖아요. 딱 맞잖아요. 우량합니다. 아,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네요. 아, 제가 돌잔치 봐드릴게요. 제가 돌잔치 MC 갑니다. 원하시면. 잠깐만, 2019, 아, 지났네요. 지났네요. 아, 그러면은, 아, 모든 집안 행사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갑니다. 3.63kg면 정말 애 많이 쓰였어요. 너무나도 건강한 아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의 뉴스키너입니다. 아, 함께 가자. Forever. 따님인가요? 아드님인가요? 네. 아무튼 따님 같네요. 느낌이 따님. 만약에 아니면은, 컴플레인 문자 보내주세요. DM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같은 생일이에요. 우리 아이랑 우리 뉴스킨 코리아랑. 생일이 같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어, 잠깐만요. 아, 한국 사람 맞나요? 아, 한국 사람 맞아요? 아, 이게 바로 뉴스킨의 자신감이거든요. 비타민 E 충분히 받았습니다, 지금. 아, 우리 남편분, 아내분, 우리 두 사장님 너무 멋지고요. 25살에 만난 우리 25주년 뉴스킨 생일을 축하합니다. 25살에 만나서 지금 결혼하셔가지고 멋진 사장님까지 이어갑니다. 근데 우리 남편 사장님, 아, 제2의 눈이 선글라스를 낀 것 같네요. 제2의 눈이 위에 선글라스가 아니라 밑에도 낀 것 같아요. 정말 다크한 개인기를 갖고 계시네요. 아, 아무튼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몸매보다 더 좋으실 것 같아. 이 정도로 25년 전에 관리를 했다면 정말 찐찐 커플입니다. 찐찐 커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뭐예요? 뭐예요? 개구먼 공채 시험이에요? 자, 우리, 아, 25년 후의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가발을 쓰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의 25년이 더 기대된다. 나는 앞으로 25년 멋진 뉴스키너가 될 것이다. 라는 포부를 사진으로 남겨봤습니다. 저는 인별그램에서 25주년 뉴스킨 코리아 그 시그니처 케이크 있잖아요. 우리들만의 케이크. 너무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사진으로만 봐도 먹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우리 뉴스킨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하자. 아, 최고의 퀄리티에. 아, 그리고 사진 보니까는 우선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아, 근데 약간 EBS 밥 선생님 같은 그런 분장이 또 있긴 한데, 인생을 건강하게 TR90로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 사진이나 올려도 제가 다 제 스타일로 포장해드립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 유연하시네. 아, 우리 파마넥스의 그 프로그램 통해서 홈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나 보다.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호피무늬 그 바지 입었을 때 일자 찢어지잖아요. 유연합니다. 홈트레이닝 같이 합니다.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많은 뉴스키너분들에게 홈트레이닝 좀 알려주세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거 잠깐 언제 적이에요? 잠깐만요. 예식장 이름이 모카 예식장인가요? 모카 예식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정말 리스펙트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
부케 요즘 부케랑 비슷한데 우리 신랑님 여기 꽃 크기 보십시오. 남다릅니다. 지금 꽃집 아들이에요 느낌이. 에버랜드 장미축제 그냥 CEO예요. 아 꽃이 이만해 진짜.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달고 다니는지. 오바로크 쳐야 돼. 아 이게 말씀 죄송합니다. 자 재봉틀 해야 됩니다. 자 뒤에 주례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앞으로 뉴스킨의 미래입니다. 잇몸 천사잖아요. 빵 터졌잖아요.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결혼 25주년을 맞이하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백의 천사 두 커플 부부 사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와 원킥 B보이 출신들은 알 겁니다. 이 원킥 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댄스 신동이네요. 댄스 신동.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시원한 헤어의 주인공 있잖아요. 우리 친구 약간 저보다 선배 같은 느낌인데요. 아 농입니다. 농이에요. 아 너무 이쁜 아마도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쁘네요. 이뻐요.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마지막 어떤 주인공이 있는지. 아,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해맑은 사진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게 라이브잖아요. 모든 분들 소개하고 싶지만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게 저예요. 제 사진입니다. 저의 25년 전에 보이스카웃 캠핑 갔을 때 열정의 사기탈이와 지금의 사기탈이 한 번 정도 고비가 왔죠.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티알라이트 챌린지를 통해서 예전에 리즈 때의 그 모습을 찾았다. 더 좋아졌다. 이런 저의 추억 담은 사진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저도 당첨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선물 주는 거예요? 대박 사건. 이거 진짜인가 봐요. 자 우리 뉴스킨 코리아 오피셜 우리들만의 레고 요거 피규어 특별 버전의 피규어와 뉴스킨 코리아 찐친이죠. 나이 같잖아요. 동갑이잖아요. 25살 동갑내기 에포크 제품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첨되신 우리 사장님들 에포크 시리즈 중에 뭐 저처럼 바디워시에 갈지 다른 장르가 갈지는 랜덤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 시그니처와 우리 같은 나이 에포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야 요거는 제가 여기 살짝 놔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축하 파티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금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즐겨야 되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25년 전의 과거와 25년의 미래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킨 코리아 25주년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우리 뉴스키너 여러분들입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순간도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스페셜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 크게 뜨고 보셨다면 더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열어주십시오. 준비되신 분들은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우리 랜선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소리 질러! 이게 에너지예요. 우리는 랜선으로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지난 25년간 뉴스킨 코리아의 발자취를 얘기해보는 이름하여 25주년 이니셜 토크입니다. 빠밤. 스페셜한 두 분을 초대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나올지 기대되시죠? 뉴스킨만의 토크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페셜한 분을 초대할게요. 출생 연도는 60년대 올드보이. 하지만 뉴스킨 나이는 25살이십니다. 25살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뉴스키너의 레전드 25년차 조규철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팀의 조규철입니다. 와, 네. 물론 우리 많은 사장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뜻깊은 날 25주년 축하 파티니까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5주년 과거로 나온 건가요? 뉴스킨 팀의네트 조규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네. 멋지세요. 아 그래요? 아니 벤자민 같은 분이신가요?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 영화 벤자민 그 영화처럼. 아 이 립서비스도 이렇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오늘 복장은 어떤 컨셉입니까? 25살이라 그래가지고 네. 일부러 이렇게 좀 25살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보기 힘들면 그냥 음성만 드셔도 돼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대학생 신입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에 임재범의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네요. 아 그래요? 어찌합니까? 25주년 쇼! 옛날에 그 느낌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풋풋한 느낌이네요. 아, 청춘
뉴스킨이 저를 계속적으로 청춘으로 만들어주니까요. 네. 저도 아직 비즈니스 청춘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조윤서 사장님 이제 25달. 네. 뉴스킨 나이 25달입니다. 자, 긴장하십시오. 이번엔 찐 20대 열정과 생기를 가진 뉴스키너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드랍 더 비트.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꿈을 향해 와. 솔로 가수 선미가 아니라 놀랐죠?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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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 아니라 텔미 원더 소희 아랑 나이가 똑같아요. 네, 나이가 쌤쌤 같은 92년생이십니다 뉴스킨의 미래를 함께할 젊은 MZ세대 김예지 사장님 컴컴컴 컴온.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뉴스킨 코리아의 힘입니다. 선배님과 후배님의 이 소통 무조건 함께합니다. 자, 최고의 두 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MZ세대를 대표하는 김예지 사장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킨 밀레니얼 사업가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통통 튑니다. 에너지가 통통통통 튀는 느낌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우리 두 사장님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많은 우리 뉴스키너 여러분들. 뉴스키너라면 너무나 익숙한 스펠링이죠. N-U-S-K-I-N 뉴스키너. 제 발음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할 오늘의 토크 주제입니다. 아, 뉴스킨 코리아의 모든 것을 담아 이니셜 토크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어가 살짝 좀 약하긴 하지만 I'm a little bit of you. 저처럼 영어 울렁증 있으신 많은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사장님께서 우리가 알만한 단어로 아마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맞죠? 맞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나이차, 뉴스키너 연차도 무려 20년이 넘습니다. 거의 뉴스킨의 아빠와 딸뻘이죠. 세대를 넘어 각 철자에 숨겨진 뉴스킨의 헤리티지, 역경, 수상, 제품, 문화의 단어를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킨의 첫 글자이자 이니셜 토크의 시작! N부터 가볼까요? N과 관련된 뉴스킨의 헤리티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N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NOW! 영어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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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뉴스킨은 ALWAYS YES! YES! 도전에 대해서는 예스죠. 저 어떻게 좀 괜찮았어요? 우리 조근철 사장님은 뉴스킨 코리아의 헤리티지에 대해 N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N 하면 뉴스킨이 네. 제일 먼저 떠오르죠. 뉴스킨이 네. 20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 뉴스킨의 이미지와 관련된 거니까 헤리티지와 관련된 거니까 N 하면 New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겠습니다. New, N-E-W, New. 아니 그 이유가 있다면요? 뉴는 일단 뉴스킨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도전하고요. 네. 뉴스킨이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는 것도 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있어요. 도전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도 계속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갖고 변하지 않는 것도 도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계속적으로 내는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도 25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지금 첫 이니셜부터 너무 지금 설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25년 전 조규철 사장님의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어떻습니까? 백투더퓨처의 그 장면처럼 자 25년 전으로 갑니다. 아 25년 전... 좀 약간 쑥스러운데 저는 25년 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도 입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입문했을 때 저희 스폰서죠. 저희 스폰서인 처형께서 이거 이 사업하면 얼마 벌어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그 얼마 벌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사업을 안 했고 그 얼마 벌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저희 천은 이 사업에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달려들었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반응한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흡수하고 있냐. 이게 이런 변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도전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 아니 사실 그 시작하는 그 시기 때 믿음이 생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또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렇죠. 나는 딱 믿고 가겠다. 그 이유가 25년 전에 그때를 떠오른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뭐 회사를 몰랐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 믿었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점점점 그 철학에 관해서 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그 회사가 25년 동안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했던 그 회사의 철학.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그리고 또 그 정말 좋은 제품으로만 제품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청년 같은 생각이죠. 네. 그런 생각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도전이죠.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청년 같은 생각이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청년 같은 생각을 하셨을 때 그 청년 때의 사장님의 모습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야! 정말 인자하신 미소 속에 강렬한 눈빛이 있네요. 저 때가 언제예요? 22년 전이네요. 22년 전? 아니 진짜 많이 안 변하셨어요. 너무 신기해. 그 비결은? 누스킨이죠. 아~ 누스킨. 누스킨으로 바르고 파마렉스로 먹고 또 더 좋은 거는 누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청춘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야.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계속 비즈니스 에너지. 청춘. 와 정말 예전에 우리 라이브 때 네. 봤던 그 장발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 아 정말 변화의 아이콘이십니다. 아 그거 참 창피한 사진인데 그건 좀. 아 너무 멋지세요. 아 그렇다면 네. 우리 김예진 사장님은 뭐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지만 그 비결이라고 할까?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비결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요? 네. 뉴스키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이라는 창립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가치를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우리 사장님도 마인드가 강해 보이십니다. 정말 확고한 뉴스킨 코리아의 사랑. 김예진 사장님 말을 들으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어요. 에이지라 브랜드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조규수 사장님 그때 그 엄청난 에이지락의 그 사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에이지락 런칭하면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죠. 아니 뭐예요 그 궁금해요. LA의 그 장면을 지울 수가 없어요. LA요? 네, LA에서, 미국의 LA? 네 미국 LA에서 컨벤션 당시에 그 에이지락이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전 세계인들이 진짜 줄을 서가지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리더들이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중국 사람들이랑 막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LA 경찰이 막 동원되고 했거든요. 아 LA 경찰까지요? 난리 다녔습니다. 와, 아니 그 정도로 에이지락을 선점하기 위해서 열정이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그쵸. LA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제 사장님도 계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야. 그때 그 아까 그 모습 열정의 모습으로. 네,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눈동자 있잖아요. 네네. 아, 참 그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 눈빛 그 당시 때 그 네. 눈빛 한번 화면에 한번 쏴주시죠. 우리 조규수 사장님 눈빛 클로즈업 부탁드립니다. 하나.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 하나 자 눈 감으셨다가 눈빛 하나 둘 셋. 아니 지금은 그 눈이 안 나는데. 아 정말 너무 네. 너무 멋지시지 않아요? 아니 조규철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사자성어 떠오릅니다. 청산유수. 아, 네. 아 너무 말씀 잘하시잖아요. 갑자기 질문 들어갈게요. 오늘 패션도 꾸안꾸잖아요. 꾸안꾸죠. 꾸안꾸가 뭐죠? 꾸안꾸?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아 그렇죠. 꾸안꾸 스타일이신데 갑자기 우리 조규철 사장님이 요즘 시대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지 급질문 들어갑니다. 요즘 목소리도 좋고 말씀도 잘하는 남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구안꾼은 몰랐는데 그건 알아요. 뭐예요, 뭐예요? 고막 남친. 고막 남친. 빵빵빵.
아이고, 정말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바로 말씀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는 자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로 뉴스킨 코리아 공식 닉네임 꼬막 아닙니다. 고막 남친입니다. 네. 아, 괜히 꼬막은 아니고 고막 남친으로 인정합니다. 역시 마음 나이는 25살. 아, 그러면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그 당시 때 김혜지 사장님은 몇 달? 5살? 아, 5살이면 또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그렇죠. 인생의 쓴맛을 요구르트로 들이키던 때였는데요. 네,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진 못했어도 수많은 리더 사장님들께 전설로 전해들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뷰티를 책임지는 뉴스킨과 건강을 책임지는 파마넥스, 여기에 라이프 스타일 빅플래닛으로 뉴스킨 라이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5달. 네. 아,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또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럼 오늘 25주년 축하잖아요. 축하 파티 한 번 더 갑시다. 음악 드랍 더 비트. 되거든요. 이 가시나가. 아, 네. 아, 역시 텐션 끝판왕이십니다. 자, 그럼 김예지 사장님은 뉴스킨의 헤리티지를 나타내는 N단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뉴스킨의 헤리티지를 가리키는 단어로 Now를 꼽고 싶습니다. NOW, Now, 지금? 네, 그렇죠. 아니, 이유가요? 제가 Now로 꼽게 된 이유는 25년이 지난 지금 뉴스킨 코리아의 헤리티지가 더욱 빛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던 때가 2016년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뉴스킨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면 이미 브랜드가 그 입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전 세계의 홈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이 뉴스킨의 가장 빛나는 날이다라고 해서 저는 헤리티지를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 정말 말씀하실 때 저도 이제 모니터를 봤거든요. 눈빛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너너너너. 아니, 너무 뿌듯하시지 않아요? 딱 네. 이렇게 후배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예지 사장님 원숭이띠죠? 네, 저 원숭이띠입니다. 네, 제가 92년생이라는 얘기 듣고 저희 네. 아들이 92년생 원숭이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놀랍게도 저도 원숭이띠거든요. 네, 든든해요. 아, 지금 몽키 특집인데요, 지금. 아, 네. 원숭이. 아, 원숭이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재능과 끼가 네. 다른 동물에 비해서 특출나다. 아, 뭐 전적인 우리들만의 얘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축이며 다 사랑합니다. 자, 얘기만 들어도 든든해지는 뉴스킨의 헤리티지. 25년간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낸 힘이 우리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니셜 토크, 뉴스킨의 극복을 해준 그 힘 있잖아요. 얘기해줄 유입니다. 유 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근데 판규님 U가 아니라 Y 아닌가요? Y 공부 다시 해야 U 아니에요? U 아니에요? Y입니다. Y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많이 부끄럽네요. 아, 뭐 그래도 배워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조기서 사장님은 25년간 뉴스킨 코리아를 지켜본 산 증인이십니다. 맞죠? 네, 네. 역경의 순간마다 이겨낸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겠어요? 예. 네.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역경 하면 저희 세대에서는 뭐 가장 큰 게 IMF였죠. 아. 그래서 저는 U라고 하는 단어 Unbelievable. 그러니까 역경 하면 Unbelievable한 IMF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 Unbelievable. 네. 아. Unbelievable. 진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또 우리가 또 극복을 했어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집에서 네. 이걸 하나 찾아왔어요. 어떤 거죠? 보여주시겠어요? 트로피인데요, 트로피? 이게 트로피인데. 가까이 좀 잡아줄 수 있나요? 네. 저 처음 보는 거라. 이게 98년도의 트로피예요. 그러니까 98년도? 97년 12월에 IMF가 터졌죠. 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저도 젊어서 그랬는지 아직 젊을 때라든지 이런 말이 기억이 나요. 저 젊은 놈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좀 봐주십시오. 이랬던 말을 하면서 다니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네. 98년도에 한국에서 뉴스킨에서 LOI를 가장 많이 넣은 사람에 대해서 주는 상이거든요. 그걸 제가 받았어요. 우와. 그러니까 98년도에 코리아 뉴스킨 코리아 중에서 LOI를 제일 많이 넣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냐.
지금도 그 당시 저세대 IMF같이 지금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참 역경의 시대가 아닌가, 지금 시대에. 맞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역경일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LOI가 되게 쉽게 들어갔거든요. 제품보다도 오히려 LOI 넣기가 더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뉴스킨 코리아의 가장 큰 무기는 제품도 있지만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예요.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이 오히려 또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시사점을 도대체 저 선배가 왜 저런 걸 보여줄까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인가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탄생한다? 그렇죠. 힘든 시기에? 네.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죠. 사업적으로 전달할 때는 뭔가 커다란 위기가 있을 때 더 많은 인재들이 저희 비즈니스에 영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입이 되는 기냥되는 게 아니고 영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거든요. 잘 전달이 됐을 때 그것이 영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연결의 힘을 믿어라는 그 슬로건이랑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다 연결돼 있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혜지 사장님은 IMF 혹시 뭐 교과서나 어디서 접했을까요? 그때 몇 살이었죠? 네, 제가 그때 당시가 5살이었는데요. 네, 교과서에서도 등장을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유아인 씨, 김혜수 씨 나오는 네, 거. 맞아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냥 IMF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낸 환경이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 국민들이 금도 모으고 아마 제 때 돌잔치가 금이 거기쪽으로 갔을 거예요.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겨낸 거죠. 그럼에도 지금 뉴스킨 코리아가 우뚝 서 있다는 거는 IMF를 무사히 잘 넘겼다는 말이겠죠, 우리 조희 사장님? 그렇죠. 리더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역경이 어느 순간에선가는 장군이 있으면 저기 병사들은 언제든지 다시 모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장수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이후에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렇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발꼬락에서부터 지금 전율이 좀 올라오는데 아마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막 그 텐션 올라오죠? 텐션 올라오죠? 자, 그렇다면은 사실 더 힘든 시기입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그 슬픈 현실이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힘든 팬데믹인데 2021년 상황 어떤가요? 김혜지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네, 저는 그래서 역경이 있어서 유니버셜이라는 전 세계라는 단어를 꼽고 싶은데요. 당시 IMF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사태였다면 지금은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그런 이번 그 위기 속에서도 이걸 기회로 만드는 뉴스킨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맞는 피부, 체중 관리 시스템을 변화시켰고요. 또 이에 맞는 제품 라인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뉴스킨 코리아가 발빠르게 정비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저는 뉴스킨은 뉴스킨이다. 네. 정말 뉴스킨은 언제나 뉴스킨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기에 움츠리지 않고 내일로 가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뉴스킨 코리아 저력. 바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대대적으로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25주년 여러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뉴스킨 코리아 저력입니다. 또 이러다 눈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 혼자. 네. 그리고 특히 제품 혁신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이어온 힘이 뉴스킨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S에 해당하는 뉴스킨 코리아의 저력. 조교수 사장님, 이제 S까지 왔습니다. S. 어떤 단어를 꼽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쉬운 단어 위주로 할게요. 네네네. S 하면 제일 쉬운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사업자분들이. 슈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슈퍼맨 아저씨? 네, 그 슈퍼요. 저희는 슈퍼맨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네. 모든 사업자들이 슈퍼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슈퍼라인. 그래서 나는 슈퍼라인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그 슈퍼라인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네. 모든 사업자들이 다
내가 나의 스폰서의 슈퍼라인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만 또 레그만 슈퍼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뉴스킨 자체도 네. 슈퍼라인들이 되게 25년의 역사 동안 길게 슈퍼라인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슈퍼라인은 역시 180도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2000포인트 하려면요. pH 밸런스 80개, 뭐 인핸서 100개, 뭐 이렇게 막 잔뜩 해야지. 아. 막 2000, 3000을 했거든요. 오. 제일 비싼 게 저희 리프트팩이었으니까. 그럴 때 나온 게 2000년대 180도 시스템이었어요. 아, 그때 정말 180도 네. 바뀌었겠네요. 180도가 나온 이후로 우리 사업에는 어마어마한 슈퍼라인이 된 거죠. 그 제품 라인에서는. 그 다음에 2021년 그 다음 해 홈뷰티 디바이스의 시작이죠. 네. 그 시작인 갈바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마넥스도 2000년도에 큰 게 이제 또 다른 뉴스킨 외에 또 다른 디비전으로 나오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신 분이 있고 들어보신 분도 없을 수 있는데 파마넥스에 바이오포토닉 스캐너라고 있어요. 바이오포토요? 바이오포토닉 스캐너. 아. 이게 우리 저기 뭐야 카로티노이드 수치되는 기기가 있어요. 그 지금도 있어요. 예. 이제 그것도 디바이스의 어떤 초창기이고요. 또 슈퍼라인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것도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오늘 공개해도 됩니까? 실패 라인을? 그럼요. 실패가 많아야 성공한 것도 있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저도 회사한테 요구하는 게 수익이 당장 나지 않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 것도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하거든요. 예전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 같은 거, 빅프랜이죠. 통신. 통신? 예. 우리 예전에 뭐 해가지고 뭐 우리 지금 핸드폰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 이것도 우리가 뭐 가입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실패했지만. 처음 알았어요. 네,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네. 정수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키스 중에 하나죠. 좋은 귀감을 얻었어요. 네, 디바이스에 대한 좋은 귀감을 얻고. 정수기 같은 건 하다가 막 집안에, 온 집안에 물난리 난 집이 한둘이 아닐 정도로. 아. 그랬던 각오도 있어요. 워터파크 개장했군요. 그렇죠. 아. 우리가 정수기 그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치해주고 하느라고. 진짜 막 물 다 넘치겠던 가정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그거를 통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고 또 2010년도 되면서부터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슈퍼라인이 나왔죠. 그 이후에 TR9T라고 하는 슈퍼라인 그 다음에 루스파 부스트 같은 이런 디바이스 쪽에 이런 라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자, 바로 슈퍼라인이고 네, 그래서 저는 S를 슈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슈퍼라인 그 라인 막 우리는 그 라인이잖아요 다들 뉴스킨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는 홈뷰티 디바이스 더 자세한 설명은 이분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뉴스킨을 너무 사랑하는 뉴스킨 사업가 팀엘리트 정주현입니다. 뉴스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 바로 갈바닉이 아닐까요? 뷰티나 홈케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갈바닉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스마트 뷰티 플랫폼의 대표 주자로 25년간 뉴스킨의 대표 제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뉴스킨만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대표하는 제품이라 할 수 있죠. 뉴스킨의 갈바닉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뉴스킨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바디와 두피에도 사용 가능한 2세대 갈바닉을, 2011년도에는 에이즈락과 결합한 에이즈락 갈바닉을 선보였고요. 2019년도에는 새로운 디자인과 전용 제품으로 갈바닉 파워를 입증한 에이즈락 페이스 갈바닉 스파 플러스까지 20년이란 시간 동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선도할 제품을 무려 4번에 걸쳐 혁신을 이뤄왔습니다. 이런 제품이 또 있을까요? 갈바닉만 얘기하면 섭섭할 뉴스킨의 스테디셀러.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제품, 바로 2017년도에 출시한 에이즈락 루미스파입니다. 제가 에이즈락 루미스파를 처음 사용해 보았을 때 가장 두근거렸던 점이 이제 집집마다 뉴스킨 뷰티 디바이스가 생기겠구나, 뉴스킨 없는 집이 없겠구나, 이거였습니다.
세안과 동시에 피부가 좋아지는 제품이라니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품으로 느껴졌거든요. 특히 저는 루미스파를 통해서 젊은 소비자층이 많이 유입이 되었고 그로 인한 비즈니스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스킨이 어느 브랜드보다 정말 놀라운 건 모든 퍼스널 케어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를 보유한 제가 아는 유일무이한 브랜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제품 얘기하는지 아시죠? 퍼스널라이즈드 스킨케어 에이즈락 미, 그리고 에이즈락 바디 갈바닉 스파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뉴스킨의 홈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유로모니터 선정 글로벌 넘버 원 홈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로 뉴스킨이 당당하게 선정될 수 있었던 거겠죠. 2020년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올해는 25주년을 맞이한 뉴스킨 코리아의 기회와 역량이 더 넓혀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뉴스킨이 제게 준 믿음은 뉴스킨은 다르다 였습니다. 그 다름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킨의 뷰티 디바이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5년은 또 어떤 제품들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저도 뉴스킨과 함께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피부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실 거죠? 네! 아우!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무조건 함께 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하면은 바르는 것만 생각했었잖아요. 뷰티 디바이스의 대중화를 이끈 뉴스킨의 저력. MZ세대 뉴스킨의 김인 사장님이 꼽을 단어가 더 궁금합니다. S. 네, 저는 S로 슈퍼를 꼽으신 조규철 사장님의 길을 이어서 슈페리얼을 고르겠습니다. 슈페리얼. 네, 어려운 단어 꼽네요. 네, 모두 다 아시겠지만 TR90가 출시가 되면서 액티브 라이프의 시작을 열었고 또 그 이후에 TR9가 런칭이 되면서 더욱 앞서 나가는 뉴스킨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TR90가 런칭했을 당시에 체중관리 단일 제품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역대 최고의 매출과 비즈니스 성과까지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때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매출이 판타스틱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조규철 사장님, 그때 당시 뭐 공개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저한테 살짝은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걸 얘기할 순 없고. 네. 우리 사장님 꽁트 좋아하시네. 이 정도면은 유머 1번지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아무 소리 안 들었는데. 근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파만엑스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척하면 착하고 대답해 주시는 그분이죠. 그분을 만나봅니다. 파만엑스. 안녕하세요. 뉴스킨 3년차 팀메이트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파만엑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파만엑스는 의학 R&D 수준의 기술과 안정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없을까? 세계적인 제약사의 수석연구원 조첸과 그와 함께 같은 생각을 품은 과학자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파만엑스의 모든 제품들은 원료 선정부터 기능 입증까지 6S 퀄리티 프로세스의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타협 없는 기준이 바로 파만엑스가 오랫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꾸준히 성장해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뉴스킨의 첫 헬스케어 제품은 뉴트리션 제품으로 시작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라이프팩이 그것입니다. 이 제품은 파만엑스의 타협 없는 기준이 잘 드러나는 제품인데 파만엑스의 과학자들이 이 제품의 기능성을 증명해내기 위해 검토한 논문이 100만 편이 넘는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G3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제품에 가장 적합한 원료인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파만엑스는 테스트를 3년간 200만 회 이상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솔루션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파만엑스의 특징은 타사에 비해서 더 많은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여 왔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점이 우리 비즈니스의 큰 장점이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이들의 건강 하나하나를 챙기겠다는 파만엑스의 깐깐한 신념을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파만엑스는 에이즈락 브랜드를 도입하며 그 정점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지락 알스퀘어드, 유스펜 3, 티알라인티 등 모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강력한 반응을 이끌었거든요. 특히 출시하자마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유스펜 3가 품절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2014년 에이지락 TR90가 처음 론칭했을 때 뉴스킨 코리아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고 저도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TR90는 스마트 챌린지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비대면이 대세인 지금 타사는 따라올 수 없는 온라인 화상 측정 시스템과 개인용 인바디를 도입해서 이전보다 대거 참여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TR90 챌린지가 잘 진행될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파마넥스와 함께 저의 비즈니스도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파마넥스 제품들과 함께 우리의 비즈니스가 또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파마넥스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수십 년간 이어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하듯 뉴스킨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죠. TR90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저희 개그맨인 비롯해서 연예인 동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하고 있어요. 아, 뉴스킨 수상의 영광, 갑자기 어깨가 막 뿜뿜 올라가지 않습니까? 샘솟지 않습니까? 조기철 사장님 선택감, 우리 K단어 한번 달려볼까요? K, 어떤 역시. 단어가 어울릴까요? 역시 제일 쉬운 단어 골랐습니다. 네. 카인드라고 하는 단어를 카인드. 선택했어요. 네, 친절. 네, 왜냐하면 그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원더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줄리아 로버츠 나오고 네. 그 브루 아니 장애인 얼굴 장애인 그 아들이 같이 오토바이 헬멧 써서. 헬멧 쓰던 네. 그 영화. 그 영화에 보면 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차가운 오른 것과 친절함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겠는가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친절함을 선택할 걸 권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보다는 친절함을 권하는 거죠. 권하죠. 전 이게 우리 사회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냐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뉴스킨 코리아는 벌써 20년 가까이 희망도서관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에 그런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나눔 이런 것들을 같이 실천하고 있는데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는 벌써 25호 점까지 개관을 했고요. 이비 환우 지원도 벌써 2003년도서부터 시작해서 매년 환우 모임을 하고 또 환우 한 명씩 매년마다 한 명씩 수술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또 사랑의 도시락도 매년 3천 개 이상의 도시락을 결식아동이나 결식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고 또 다음마다 활동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그 여자 청소년 위생용품을 이렇게 꾸준하게 후원하고 있어요. 네. 이런 다섯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기분이 갑자기 또 목소리도 더 좋아지고 네. 자신감이 생기고 아 저희 우리 회사가 또 우리 사업자들이 이렇게 1%씩 조금씩 모아서 아 나만이 아니고 내가 버는 소득도 내가 잘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그런 친절함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카인드, 즉 친절함을 선택했습니다. 아 지금도 우리 사장님 말씀하실 때 또 표정이 네. 아, 정말 이 미소가 끓이지 않았어요. 좀 따뜻해지네요. 예. 아, 역시 자랑스럽고 고막 남친스럽습니다. 저도 25번째 희망도서관 우리 아이들 만나러 갔었잖아요. 네, 사근 초등학교. 네, 그 아이들의 그 미소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는데 김혜지 사장님 또 소개할 수상 내역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은 수상 내역을 받았는데 저는 먼저 제가 선택한 K의 이니셜을 나이트와 나이프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가 칼을 든 위풍당당한 모습이 마치 제품혁신 기술을 지닌 유스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유스킨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어워드뿐만이 아니라 포브스, 포춘 등 유력 매체로부터 수차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에이지랑 루미스파가 뷰티업계 최고의 권위의 상 중 하나를 수상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뉴트리센셜즈 그리고 에포크 제품들은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제품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건데요.
이 포스포굿의 뜻을 담은 뉴스킨의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또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 관련 제품을 두고 총 9개가 되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다 같이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잖아요. 정말 대단한 뉴스킨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뉴스킨. 자, 그럼 다음 토크를 이어가기 전에 따뜻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뉴스킨 코리아 포스포굿 후원의 신현숙입니다. 2004년 12월 의기투합한 뉴스킨 코리아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포스포굿 후원회를 결성했고 매달 후원 수당의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2003년부터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들을 위한 연구비, 수술 치료비를 지원했고 2006년부터는 어린이들, 독거 노인들께 사랑의 도시락을 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8년 시작한 희망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5번째의 희망도서관이 서울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돕는 부모교육, 다 엄마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청소년 아이들에게 위생용품을 후원하며 선물 상자를 보냈습니다. 작년부터는 드림걸즈 프로젝트로 누스킨 디어네이처 유기농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참 좋더라고요. 오랜 시간 포스포굿 후원의 회원으로서 활동해왔고 이를 통해 만났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환우가족 모임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러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병원 신세를 많이 졌는데 저를 업고 병원을 오가시던 아버지가 늘 주변 사람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노라 하시는 걸 보며 저도 나눔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게 누스킨과 함께한 나눔의 시간들은 감동이었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누스킨은 선의의 힘을 전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우는 가치 있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누스킨과 함께하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제가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모여 세상이 바뀌어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희망을 발견하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항상 자기 것만 찾는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과 누스킨 포스포굿 후원회가 할 일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과 사람을 위한 것을 넘어 이제는 소중한 자연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착한 기업으로 더 성장해 갈 누스킨. 누스킨과 함께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저와 후원해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뉴스킨 코리아 그리고 포스포굿 후원의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선의의 힘을 실천해 나갑시다. 네, 와,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저는 영상 보면서 어머님이 아이들한테 말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엄마,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신사장님 엄마. 영상을 통해서 신현숙 사장님의 행복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포스포 굿, 사람을 향한 사회 공헌 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단어는 아이입니다. 아, 뉴스킨만이 가진 자산, 문화에 대한 뜻깊은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사장님. 역시 쉬운 단어 할게요. 아이 하면 떠오르는 게 이매진이란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도 있죠. 이매진, 상상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상상은 우리한테 큰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뉴스킨 코리아가 올해 명확하게 목표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넘버원이 되겠다.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브랜드는 홈뷰티 디바이스 업계에서는 우리가 넘버원이 되겠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버원이 되겠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1년 후 좀 전에도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이랑 우리 2022년도 1월 달에 파티하자고. 그 바람 풍선도 앞에 하고. 아, 그 주유소 오픈할 때. 이거. 떡도 좀 많이 맞추고. 떡 내가 낸다 그랬어요. 떡도 낼 테니까. 떡도 맞추고 각 센터 대구, 부산, 광주 이러면서 센터에서도 떡 맞춰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넘버원이 됐다. 두 가지 브랜드에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 됐다 하고 해서 축하 파티도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시장을 펼쳐나갈까. 그래서 어찌됐건 그 브랜드 넘버원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상을 저 개인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이 큰 힘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2013년도 벌써 한 8년 전 됐네요. 2천만 장자가 되고 나서 한 300분 정도를 크루즈에 불러서 점심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점심만이 아니고 이제 식사 대접을 제가 밥 한 끼 내게 해가지고 불렀는데 앞으로 5년 30주년이 되는 해에는 네. 그 EBA 1,000명의 EBA와 같이 밥 한 끼를 내고 싶어요. 네, 크루즈에 불러서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라고 해서 크루즈에 불러서 같이 그 배를 타고 몇 박 며칠을 다니면서 EBA 이상 1,000명의 EBA들과 같이 배 안에 있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 상상은 1,000명이요? 예, 잠깐만요. 사장님. 1,000명이 필요하신 잖아요. 예. 그럼 영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예약하려고 끝나고 나서 좋아요. 예, 좋아요. 한 배를 탔어요. 예, 미리 예약. 우리 다 같이 한 배를 타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 우리 뉴스킨은 코리아는 이게 있잖아요. 네. 상상은 현실로 이루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힘이죠. 상상이 힘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예지 사장님도 그때 EBA 돼서 같이 제가 네. 식사 함께 대접할 테니까. 하겠습니다. 야, 네. 좋다, 좋다. 아,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사장님은 아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아이의 그 단어는요. 네. 인플루언스, 선한 영향력을 말하고 싶은데요. 네.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픔을 나누고 이제는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환경 보존에까지 힘을 쓰는 포스포굿의 영향력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사람과 제품에 이어서 친환경적인 접근 방법을 찾는 미래 공헌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뉴스킨 희망의 숲 그 프로젝트는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테마숲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멸종위기의 숲, 희귀식물의 숲 등이 이곳에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다둥이 아빠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뉴스킨 해망의 숲 프로젝트에 지역사회의 기대도 크다는 소문이, 경이로운 소문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강원도청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청에서 이번 뉴스킨 희망의 숲 프로젝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면서 또 감사패를 수여를 받았는데요. 네. 네, 지역사회와 협업을 해서 하루빨리 완공되길 기다리고 있는 뉴스키너의 1인입니다. 네, 우리 감사패 여러분들 보시죠? 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꼭 이루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박수가 필요하죠. 네, 우리 감사패까지 받고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자, 긴 토크의 마지막 이제 N만이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N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N의 주인공은 어떤 단어일까요? N 하면 뭐 여지없이 넘버원 뉴스킨입니다. 넘버원 뉴스킨! 네. 96년 뉴스킨 코리아가 시작하고 그다음에 뉴스킨 코리아의 새 길을 열어갈 우리 김혜진 사장님과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뉴스킨을 향한 사랑과 사람, 뉴스키너가 모여 만드는 단어, 바로 넘버원 뉴스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혜진 사장님도 동의 당연히 하시죠? 네, 그럼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뉴스킨의 사람을 표현할 단어, 바로 넘버원 뉴스킨,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가족이 결국 최고의 뉴스킨을 만드는 거겠죠. 좋은 문화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어줄 주인공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뉴스키너분들, 넘버원 뉴스킨으로 만들어줄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 같이 외쳐봐야 되잖아요. 제가 넘버원 뉴스킨 하면 다 같이 와이낫을 외쳐주십시오. 자, 에너지 모겠습니다. 모으겠습니다. 넘버원 뉴스킨! 와이낫! 아, 뉴스킨 코리아 25주년을 맞아 뉴스킨의 헤리티지와 역경을 이겨낸 저력, 제품, 혁신과 수상 내역은 물론 포스포 굿 문화, 마지막 사람까지 탄탄하게 토크를 다져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사장님? 네, 우선 저는 25년이라는 그 역사를 제가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 길을 걸어오신 최고의 리더 사장님과 함께하면서 삶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또 25년 이후에 저의 모습도 상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동안 쌓아온 선의의 힘과 혁신 신뢰의 힘에 저 역시 손을 모아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뉴스키너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25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도 행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적인 닉네임 고막남친 우리 조규철 사장님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일단 25주년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아, 25주년이면 성인이잖아요. 네. 야, 이제 뉴스킨 코리아가 이제 성인이 됐구나.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내가 스스로 자립한 성인이 된 이후에 또 다른 그다음 새로운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 뉴스킨이 이제 25년 다음 25년을 위해서 또 다른 25년을 겪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25년 후는 그 우리의 미션을 수행하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미션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의 미션.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겠다고 하는, 포스포그시 되겠다고 하는 그 미션을 지켜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들어온 많은 뉴스키너들이 아,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또 주변에서도 아, 저 사람도 참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25년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아,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뉴스킨, 다음에는 또 어떤 진심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 역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사람들이 뉴스킨 하는 이유를 이제 제대로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저방기도 우리 뉴스킨 코리아가 25주년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추구해온 뉴스킨 코리아의 25년의 여정을 모아 담아서 준비된 뉴스킨 코리아 25주년 스페셜 북! 그리고 뉴스키너 여러분들의 온택트 비즈니스의 활기를 더할 나만의 비주얼 브랜딩이 가능한 25주년 비주얼 키트. 이 비주얼 키트는요, 25주년 축하를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놀라운 그 키트 함께 공개합니다. 제가 큐 하면 화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레디, 큐! 우후! 여러분들 25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언택트 비즈니스 하시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다음 컷 보여주세요. 요것도 약간 위치 바뀌어가지고 약간 센스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한 이 문스 꽃이 피잖아요. 열성꼬락에 꽃을 피듯이 우리가 꽃이 피는 이런 멋진 이런 장면들은 뉴스킨몰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 무료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자, 뉴스킨몰에서는요, 뉴스킨 코리아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리고 더 풍성해진 브랜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뉴스킨 코리아의 25번째 생일 파티는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톡톡 튀는 방식으로 뉴스킨 코리아의 25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SNS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인증샷 올려줄 때 해시태그 필 수 있습니다. 샵 뉴스킨 코리아 창립 25주년 샵 축하 댓글 이벤트 꼭 넣어주세요. 25주년이니까 25분을 선정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셨죠? 저도 이벤트 참여하니까 선물 받아갔잖아요. 꼭 참여해 주십시오. 기간은 2월 28일까지 이벤트 부탁드리고요. 뉴스키너 여러분들 언제나 함께해 주십시오. 아, 여기서 잠깐! 방송이 끝난 후에는 뉴스킨 코리아 25주년 특집 뉴스 톡 쇼핑 라이브 선의의 힘 에포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럼 뉴스킨 코리아 창립 25주년 기념 생방송
마지막 영상 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두 사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같이 손잡고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날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곧 올 거잖아요? 우리 믿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게요. 넘버원 뉴스킨 하면은 Why not 외쳐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함께합니다. 넘버원 뉴스킨! Why not? Why no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큰 꿈이 서로 연결돼서 넘버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넘버원 뉴스킨! Why not? 25th anniversary, New Skin Korea. New Skin Korea, congratulations on a successful 25 years. Congratulations on 25 years, New Skin Korea. Happy New Year and congratulations on 25 years, New Skin Korea. New Skin Korea,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an incredible 25 years. New Skin Korea의 대단한 발전, 큰 성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New Skin Korea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스킨 코리아의 번영과 함께 선한 영향력이 사회에 계속해서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큰 힘을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선의의 힘, 뉴스킨 코리아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뉴스킨 코리아, 저희 인터브랜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기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뉴스키너 여러분 화이팅! 저는 우리 뉴스키너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뉴스킨 코리아 앞으로의 25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강력한 힘, 뉴스킨 레버리지로 우리가 잘하는 걸 최고로 만들어 봅시다. 넘버원 뉴스킨, Why not?